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요 꿀코딩, 코딩 강의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보면은 제 브랜드를 만든 건데,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, 또 다른 꿀코딩이 또 생길 수가 있다. 그럴 확률은 낮겠지만, 왜냐면 제가 요 꿀코딩.com을 가져왔기 때문에. 근데 혹시 자기는 뭐 일반 꿀이 아니라 뭐 아카시아 꿀코딩이라든지, 뭐 석청이라든지 뭐 하면서 뭐 꿀코딩.net, 꿀코딩.co.kr 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꿀코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, 잘못되면 뭐 하루아침에 제 꿀코딩이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건데, 그래서 자기만의 브랜드 상표를 만들었으면 이게 내 거다라고 이 호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상호와 상표가 있는데, 이 상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고, 상표 같은 경우는 갤럭시인데, 일반적으로 이 상호는 이 상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, 이게 좀 유명하지가 않으면은 보호되는 범위가 이 동일 지역 내 동일 업종의 카테고리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해요. 저기 저 부산에 꿀코딩이 생기면은 저는 이 상호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다만 이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국내 전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상표를 등록을 하면은 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독점적, 배타적인 사용권을 보호해달라고 이 국가에 이 특허청장님께 이온 마음을 다해서 이 호소를 할수 있다는 건데 상표 호소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저 같은 개발자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상표를 등록할 일이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 맡기면 됩니다. 이 몇만 원에 저를 대신해서 해줍니다. 근데 또 이런 저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, 응? 또 그게 다 돈이니까 한번 직접 해볼 건데, 제가 먼저 상표 출원을 해보고 여러분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면 상표 등록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요 키프리스라고 입력한 다음에 들어가 주십니다. 일단 내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검색에서 요 상표를 클릭을 하셔서, 저 같은 경우 이제 꿀코딩의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꿀코딩 입력을 해보면은 꿀코딩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꿀코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뜨는데, 이제 꿀코딩은 제 겁니다. 없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특허로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들어가 주십니다.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, 여기 국내 출원 신청 요 친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 국내에 상표를 출원하려면은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, 일단은 환가를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출원 신청 절차를 들어가시면은 요 특허 고객 환가를 하라고 하는데, 일단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야 이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곳에 입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일단 특허 고객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진행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성 파일들 다운받으라고 하는데, 뭐별수 있겠습니까? 이거 다운로드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어디서 설치했는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설치를 하신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이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줍니다. 1번 인감 또는 서명. 뭐저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판에다가 제 서명을 해가지고 이 JPG 파일 파일로 준비해도 되는데,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A4 용지에다가 제 도장 찍고 그거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 JPG 파일로 만들었습니다. 또이 주민번호 등본 필요한데, 그냥 홈택스에 들어가서 바로 온라인 발급 받았습니다.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준비했습니다. 싹다이 JPG 포맷, 이 사진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인감 또는 서명, 이 그림판 사진 파일로 준비해 주시고, 등본과 이 사업자 등록증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 회원가입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국내 자연인으로 진행했습니다. 그 다음에 실명 확인, 뭐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여기에 이름 쓰시고 영문 이름도 쓰신 다음에 이 실명 인증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. 요 지겹도록 하는 요 실명 인증 하셨으면은 다음 눌러주십니다. 그러면은 이제 특허 고객번호 신청이라고 나오는데, 이 환갑을 하면은 이 회원번호를 줍니다. 그 친구를 받아야 되는데, 여기다가 아까 준비한 서류들 넣어줘야 되는데, 여기 인감 도장이나 서명 도장 이둘 중에 하나 넣으라고 합니다. 저는요 도장 사진을 이 A4용지에 찍어서 사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업로드 해줬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주소 쓰라고 하길래
입력해 줬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 쓰시고, 뭐 수취 방법은 저는 온라인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온라인 수령 그리고 전자 등록증, 이 뭔진 모르겠지만 신청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본인인 거를 증명을 하라길래 아까 준비한 이 등본 요 PDF 형식으로 해서 넣어줬고, 여기서 추가를 눌러서 제 사업자 등록증 뭐 어디다 넣는지 몰라서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도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밑에서 신청을 눌러서 진행합니다. 하면은 이 횡값을 했기 때문에 회원번호 신청은 완료됐다고 해요. 요 신청 결과를 보시면 여기 처리 중이라고 뜨는데, 이 처리 중인 상태로 다음 단계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이 회원번호 쓰라고 합니다. 이 회원번호가 나와야 이 인증서를 등록을 할 수 있나 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기다렸습니다. 하니까 여기 회원번호가 발급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, 여기서 요 통지서 보기를 누르면은 이 횡값이 잘 됐다 라고 하면서 여기 횡번호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이 번호를 가지고 인증서를 등록하러 가보겠습니다. 룰루랄라, 이제 회원번호를 받았으니까 이제 인증서 사용 등록에 들어가서 그 횡번호를 입력을 하고 신청을 누른 다음에, 이 내가 발급받은 회원번호랑 내 공인인증서랑 둘이 이렇게 짝짝꿍을 시켜줘야 됩니다. 등록을 해서 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줬습니다. 그랬더니 인증서 등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이 회원가입을 했고 회원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랑 인증서랑 등록을 해줬습니다.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된 거고, 이제 상표를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. 입장권 티켓을 얻은 거예요. 당당하게 상표 등록을 하러 가는데, 요 출원 신청 절차 횡값은 끝났고,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상표 등록을 하러 갑니다. 이 친구를 눌러서 진행을 하는데, 여기서 요 통합 서식 작성기 요 친구를 설치를 하는데, 여기서 다운로드 누르겠습니다. 다운로드 눌러서 설치가 끝났으면은 이 친구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. 설치가 되고 있는데, 설치가 끝났으면은 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줍니다. 아주 뭐 태극기 모양으로 애국심이 차오르는데, 이 친구를 실행을 하면은 뭐 업데이트를 합니다.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 내가 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, 이 전체 화면 해주시고 이 왼쪽에 이 국내 출원 서식 이 친구로 들어가서 여기 상표 등록 출원서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이 신청서 서식이 나오는데, 여기서 이제 파란 색깔들을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일단 출원인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, 여기다가 우리가 횡값을 하고 받은 이 회원번호 특허 고객번호를 넣어줍니다. 여기다가 번호를 당당하게 넣어주고 성명은 제 이름 씁니다. 그리고 내려보면은 이 다음 해야 될 거가 이제 등록 대상, 내가 이 상표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너의 상표를 등록하고 싶냐, 이 등록 대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, 이 등록 대상 찾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분류 구분 뭐 상품류 나오는데, 이 상품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뭐 1류부터 여러 가지 류가 나오는데, 저는 뭐 3류, 2류가 아니라 1류가 되고 싶기 때문에 뭐 1류를 하려고 그랬는데, 그게 아니라 너가 상표를 출원하고 싶은 게 어느 산업에 있냐를 넣어야 되는데, 저는 41류 를 선택을 했습니다. 제가 41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아까 그 키프로스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분야에서 유명한 업체의 상표를 검색을 해서 들어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저랑 비슷한 플랫폼인 이 클래스 101에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니까 이 클래스 101도 이 41류로 주르륵 등록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41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류의 상표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들어가셔서 이 상표 설명 지정 상품으로 들어가시면은, 아, 이 친구들은 몇 류로 했구나 라고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41류를 눌러서 이 먼저 컴퓨터 한번 입력해봤습니다. 요 내 상표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요런 업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, 저는 요 컴퓨터 교육 훈련업, 응?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훈련업 요런 친구들 선택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컴퓨터라고 입력을 해봤으면 이제 프로그래밍 이라고도 한번 입력을 해서 내 상표랑 맞는 친구가 있나 살펴보고, 여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업이 있어서 이 친구도 선택을 해서 이 선택 추가를 눌러서 이 부분을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도 쳐봤는데 이미 둘 다 선택이 되어 있었고, 교육이라고도 한번 쳐봤습니다. 또 여러 가지 교육 중에 나랑 맞는 게 있나 살펴봤는데, 요 교육업과 원격 교육업이 있길래, 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교육업 또 선택해서 추가해줬습니다. 여기 인터넷 교육 강좌업 이 친구도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, 여기 기업 교육업이 있길래 혹시 내가 이제 기업용
내용 강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체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는데 이 성교육 훈련업이 있길래 야 내가 과연 이 꿀코딩에서 성교육을 할 것인가 체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성교육은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이제 해제를 시켰고 이 어느 정도 선택한 것 같아서 선택 추가로 밑에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요 통신이라고도 눌러봤는데 요 온라인 통신 학습업 뭐 이 친구도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해서 선택 추가해서 밑에 넣어줬고 관련된 키워드를 다 쳐보는 겁니다. 이 통신 기술 분야 훈련업도 체크를 해줬고 여기다 체크를 해서 넣어주니까 여기 이제 가격이 뜨는 겁니다. 이 46,000원 기본 요금이 떴고 야 지정 상품 가산금에서 2개 상품이라고 뜨는데 제가 여기 12개를 등록을 했는데 10개까지가 기본 요금이고 2개 추가했다고 이 4,000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아 두 개 정도는 빼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상표에 따라서 내가 뭐 보호를 널리 받고 싶기 때문에 뭐 41류도 있고 42류도 조금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류를 등록을 하고 싶었으나 뭐 41류, 42류, 9류 이렇게 류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돈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상품 류수는 이 41류 하나로 들어갔고 저도 뭐 42류, 9류 추가하고 싶었는데 뭐 4만원, 8만원, 12만원 계속 늘어나길래 41류 하나만 하자 로 진행을 했습니다. 또 지정 상품도 10개까지가 기본 요금이라 12개 중에 2개를 빼야 되는데 일단 가장이 제네럴 해 보이는 요 교육업 이 친구 뺐습니다. 그리고 여기 통신 기술 분야 훈련업이 있었는데 이 통신 기술 분야라고 해서 뭐 무전기 통신이나 모스부호 통신 뭐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빼줬습니다. 이 2개를 빼니까 요 밑에 가격이 기본 요금 46,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요 상표 유형인데 이 상표 유형 찾기를 눌러보시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 상표냐 특수 상표냐 물어보는데 대개는 뭐 일반 상표일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눌렀더니 요 상표 견본을 입력하라고 합니다. 이 상표 견본 제가 다른 상표들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냥 그림판에다가 이 텍스트 입력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상표 그냥 뭐 꿀코딩 이렇게 검은 글씨로 입력해가지고 여기다 넣더라고요. 그냥 그림판에다가 글씨만 써서 넣어도 되는데 가끔 뭐 로고를 넣는 분도 계십니다. 근데 로고를 넣으면은 이 꿀코딩이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뭐 불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상표명 글씨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 저 같은 경우는 요 상표 자체가 요 글씨이기 때문에 그냥 요 로고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확인을 눌렀고 이 갑자기 상품 류수가 두 개로 돼 있는데 저는 41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바꿨습니다. 갑자기 뭐 9만원을 받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 같은데 안 먹힙니다. 하나로 바꿔주시고 이 다 하셨으면은 여기서 문서 제출을 누릅니다.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서 제출 누르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. 오케이 제출 문서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제 너가 신청한 그 서류가 여기 있는데 이 서류를 서명을 해라 라고 합니다. 서명합시다. 이 서류를 눌러서 요 서명을 누르시면은 이 공인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 서명을 하시면은 이 오른쪽으로 싹 이동합니다. 다음 단계 누르시면은 제가 작성한 서류가 요약이 되는데 온라인 제출을 누르겠습니다. 온라인 제출을 하게 되면은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 접수가 완료됐다 라고 뜹니다.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 돈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온라인 납부를 누릅니다. 그러면은 이 돈 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저 같은 경우는 요 신용카드 납부 그리고 요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결제 눌러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진행하시는데 이 결제를 완료하시면은 요 납부 내역 조회로 오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은 너의 상표 출원이 됐고 접수일자 금액 그리고 영수증 출력 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 영수증 출력을 누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납부됐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제 이 꿀코딩에 대한 상표 출원만 신청이 된 거고 이제 몇 달 뒤에 또 연락이 온답니다. 그래서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돈 한 1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해요. 그래서 총 한 15만원 정도 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야 15만원이면은 이 치킨이 이제 6-7마리인데 사실 뭐 꿀코딩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야 이거 15만원 돈 보니까 이거 괜히 한 것 같기도 한데 예 뭐 아무튼 여러분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상표 출원 한번 해봤습니다. 예 아무튼 마지막으로 요 꿀코딩에 챗GPT로 코딩 없이 웹사이트 만들기 강의가 올라왔으니까 다들 사랑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권이었습니다.